이 정도 가격대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사실상 경쟁자가 거의 없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얼마에 가지고 왔냐? 여러분, 그냥 일단 사야 돼요. 일단 사고 어디 쓸지 걱정을 하면 되는 약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다시 돌아온 눈쟁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공동 할인 이벤트? 원래는 제품 목록이 조금 많았었는데, 제품 목록을 줄이면서 할인율 자체를 조금 세게 가져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거는 스타 공동 구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공동 구매 방식이기 때문에 목표 인원수를 안정된 시간 내에 반드시 달성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구매를 진행을 하실 수 있고, 목표 인원을 다 채우면 배송이 되는 방식. 근데 시간 내에 채우지 못하면은 자동으로 환불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개수를 적게 가져왔지만 할인율을 굉장히 세게 가져왔기 때문에 인원을 못 채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영상 설명이랑 영상 댓글에 달아둔 링크를 통해서 모바일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공동구매 참여하기로 들어가셔서 제품 구매를 진행을 하면 참여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바로 M.2 NVMe SSD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P41 1TB를 가져왔었는데, 그것도 가격을 굉장히 싸게 가지고 왔었죠. 근데 1TB로는 용량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2TB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요 제품 요즘에 추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거 PM9A1이 가격이 비싸졌나 뭐 그래가지고 이 제품이 그 그거보다 좀더 싸요. 국내에서 구매를 했을 때. 그래가지고 요 제품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능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유저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입증이 된 제품이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계 최초 232단 TLC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속도 자체는 뭐 플래그십 라인업 제품들이랑 거의 비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외장 SSD 케이스에 달아서 지금 사용 중인데, 기존에 사용하던 거랑 사실상 뭐 엄청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걸로 사용했을 때는 속도 풀로 뽑기도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왜냐면 썬더볼트 4로 연결을 하거나 USB4로 실제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사실 잘 없어가지고 풀로 뽑는 경우가 잘 없긴 한데, 아무튼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보증 기한도 5년입니다. 그래서 뭐 AS 걱정도 딱히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가격 같은 경우는 국내 구매가 220,000원이 최소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가지고 온 가격은 얼마다? 바로 167,000원입니다. 야, 167,000원이면 이게 저번에 가져왔었던 P41 있죠? 그 1테라 지금 그냥 상용적으로 구매하는 가격이 166,000원인데, 그 가격에 단돈 1,000원만 얹으면은 요 마이크론 T500을 무려 2테라짜리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냥 보급형 라인들처럼 성능이 안 좋은 제품도 아니고, P41 그런 종류랑 거의 비등비등하게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는 제품인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메인 SSD를 아예 바꾸시거나 아니면 뭐 게임용 SSD 하나 추가하시거나 하실 때 구매하시면 참 좋지 않으실까 싶고요. 플스 같은데 추가하셔도 되니까, 사실 M.2 NVMe SSD는 요즘 만능입니다. 만능이라서 가격 싸게 이렇게 할인할 때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제품, 어휴, 모니터. 제가 저번에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모니터 한번 가져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아마 오맨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FHD형 모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제품은 사실 원래 그냥 평범한 가격대에서도 제가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는 제품이고, 이 친구 스펙상 밝기도 400니트, 거기다 DCI-P3 95% 색역을 적용하고요, 27형 QHD, 거기다 165Hz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향으로 봤을 때 비슷한 제품이라고 하면은 LG전자의 E7GP850, 옛날에 추천을 했을 땐 그게 GL750이었나? 아마 걔랑 스펙상 비슷할 거고, 근데 요거는 뭐 나노 IPS 모델은 아니니까 그냥 IPS 모델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류의 스펙을 가진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가격이 33만 9천원? 원래 정가 기준이 조금 싸졌나 보네요. 이게 원래 359,000원
4만원인가? 그 정도 가격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34만 9천원, 제일 싸게 국내에서 구매하면 33만 9천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사실상 경쟁자가 거의 없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뭐 피벗 틸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되고요, 높이 조절이 되는 스탠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일반적인 중소기업 모니터들에 비해서는 스탠드 퀄리티도 상당히 좋은데다가 HP 오맨이기 때문에 AS 걱정도 없고 기본적인 패널 퀄리티 자체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원래 가격을 주고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얼마에 가지고 왔냐? 무려 229,000원, 사실상 23만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23만원의 가격이라고 하면은 이거보다 사양이 조금 더 낮은 중소기업 모니터들이랑 거의 가격이 비슷한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메인 모니터로 쓰기에도 상당히 괜찮고요, 서브 모니터로 썼을 때는 당연히 너무 좋고, 그래서 전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나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진짜 이 오늘 두 개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러분 그냥 일단 사야 돼요. 일단 사고 어디 쓸지 걱정을 하면 되는 약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제품 모두 다 국내 배송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 구매 인원 다 채우고 배송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도착을 하실 거고요. 공동구매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스타 공동구매 방식도 있지만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3인 공동구매를 열어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 있으실 때 공동구매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업 페스타 탭 내에서 이제 공동구매 이벤트 페이지에서 마음에 드는 3인 공동구매 상품을 결제를 하고 공동구매를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친구 초대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링크를 공유를 하면 참여를 할 수 있고, 뭐 아이디 자체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직접 검색을 해서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또 무슨 추가 이벤트를 또 한다고 합니다. 콩나물 타임딜! 콩나물 살 돈으로 이어폰을 산다! 무선 이어폰들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가 보네. 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8월 16일부터 8월 31일 매일 오전 오후 10시 정각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요때 진행을 하고 총 16일간 천업 페스타 채널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건 나도 해야겠는데? 나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 2세대를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 총 6종의 무선 이어폰을 초특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이벤트. 그리고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이렇게 영상 올릴 때마다 전체적인 할인 이벤트로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시즌 오프 여름 세일로 최대 70%가 할인되는 이벤트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8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스타 공동구매나 콩나물 타임딜을 제외하고도 여러가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할 만한 제품이 있다면 이런 할인 이벤트 진행할 때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은쟁이었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근데 나 진짜 이 모니터 진짜 가격 받았을 때 깜짝 놀라긴 했어요. 제가 원래 원했던 가격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이게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까지. SSD도 사실 굉장히 저렴한데 모니터 이 정도면 나도 하나 쟁여두고 그냥 주변에 모니터 선물할 때 이거 쓸래? 해도 되는 진짜 그 정도로 좋은 제품이긴 합니다 이거.